네, 크루즈 유람선을 타고 부산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관광이 지역 관광 산업의 또 다른 효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영도에 위치한 국제 크루즈 터미널은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여객선이 입항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15척의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부산을 찾아 4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내렸습니다. 다음 달은 더 늘어 모두 22척이 입항할 예정인데 거의 하루에 한 척꼴입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는 다국적 판매사의 중국 대만 직원들 18,000여 명이 부산 관광에 나서고 있습니다. 4, 6월에 인센티브 관광단이 집중되어 방문을 하고 있고요. 아미만 18,000명 정도가 부산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 들어 부산을 찾는 크루즈 여객선은 모두 125척, 34만여 명으로 지난 2002년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늘 전망입니다. 대부분 중국인 관광객들입니다. 1인당 씀씀이도 커서 한 명이 평균 200만 원 가까이를 쓰고 갑니다. 일본인 등 다른 나라 관광객의 두 배가량입니다. 중국 관광객들 덕분에 부산 지역의 백화점과 면세점들은 즐거운 비명입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고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프로모션과 맞이 행사, 기념품 증정 우리 가이드들을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모항인 크루즈 선박이 없을 뿐 아니라 찾아오더라도 길어야 하루 일정이어서 이들이 좀더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제입니다. KNN 주진입니다.